이 사실을 아십니까? 르네상스는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부모도 믿기 어려운 광경인데요. 어디까지가 집이고 어디까지가 바위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아시아와 유럽을 이을 수 있었던 지역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상상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간 속에서 다른 나로 살아보거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위에 서보는 것.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꿈꾸던 시간을 경험하는 곳. 어쩌면 당신은 오늘 에스토니아에 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유럽의 발트해지만 비행기로는 10시간 남짓. 생각보다 가까운 그곳에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이름도 풍경도 낯선 나라. 그 설레는 첫 여정은 수도 탈린에서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로 작은 땅덩이를 가진 에스토니아. 하지만 잦은 외세 침략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강인한 나라인데요. 특히 수도 탈린은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도시로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시간의 문, 탈린의 구시가지 광장은 중세로의 여행을 떠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데요. 이 구시가 광장의 이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첨탑 5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첨탑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곳곳에서 아름다운 첨탑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탈린의 상징 건물 가운데 하나인 올라프 교회는 124m 높이로 1549년부터 1625년 사이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30m의 언덕일 정도로 산이 없는 도시에서 16세기 당시 올레비스테 교회는 탈린으로 들어오는 무역선들의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좁디 좁은 통로. 이런 곳에선 혼자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와, 올라가는 길이 정말 좁은데요. 이런 계단을 258개를 밟아서 6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라가서 탈린 시내를 다 보기 위해서라도 좀만 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나선형 계단에 머리가 어지러질 무렵 작은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기분으로 걷다 보니 어느새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와, 드디어
전망대 왔습니다. 오, 야, 힘내서 올라올 만 하네요. 달린 구시가지를 위에서 바라보면 성벽과 탑들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세시대 때 탈린은 북유럽에서 가장 견고하게 요새화된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뒤에 산대? It's definitely breathtaking. Aside from scaring the Jesus out of me, you can see the contrast with the new city, with newer styles of architecture, with the old city styles of architecture that have developed over the centuries. So. 켜켜이 시간의 층이 쌓여 새로운 풍경을 만든 도시. 그 속으로 내려갑니다. 탈린을 색다르게 여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구석구석 숨은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페라 안경까지 쓰고 뭔가를 보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사실 맞은편 집의 아름다운 부인을 훔쳐보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인의 남편이 할아버지의 시선이 닿는 곳에 이 조각을 만들어 복수를 했다 합니다. 중세시대 때 자주 출몰했다는 얼굴 없는 수도사 유령 이야기도 탈린의 유명한 전설 중 하나인데요. 저처럼 수도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의 곁을 서성이면서 남긴 수많은 속삭임이 언젠가 새로운 전설이 될지 또 모를 일입니다. 구시가지에는 당시 분위기와 요리를 그대로 재현한 식당이 많은데요. 어두운 실내로 들어서자 전기가 없던 시절 촛불로 내부를 밝힌 15세기 한자동맹 시절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뭔지 잘 모를 땐 추천 음식이 가장 안전한 법이죠. 먼저 이곳의 가장 인기 메뉴인 엘크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연어 알이 소복이 올라간 연어 스테이크도 추천 메뉴였는데요. 재료도 요리법도 낯선 중세 음식. 맛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금방 한 이유는 저 거칠 줄 알았는데 중세 음식이라서 정말 부드러워요. 맛도 분위기도 완벽했던 중세 식사까지 언젠가 꿈꾸던 그대로의 시간이었습니다. 13세기 초부터 주변 강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에스토니아. 그 아픈 역사의 흔적들은 나라 곳곳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구소련의 지배가 끝나고 이 마을엔 색다른 풍경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산을 찾아보기 힘든 에스토니아에서 보기 드물게 우뚝 솟은 돌산. 푸른 숲과 호수 한가운데
황량한 맨사를 드러내고 있는 이 산은 사실 버려진 석회암 채석장입니다. 안 돼. It's not hard. No. No. 또. 길목이 좁기도 하지만 또 거칠어요. 그래서 잘 보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채석장 너머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1930년대 이곳에 형무소가 세워졌고 수감자들은 바로 옆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요. 에스토니아가 독립한 뒤 채석 작업을 중단하자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2년 만에 형무소와 채석장 일부가 완전히 수몰되어 지금의 풍경이 완성되었다 합니다. 이제 어목했던 시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깊고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이곳에서 사람들은 여가를 즐깁니다. The water is like clear. You can see the bottom of the lake. But not right now because it's the end of the day, and it's like the bottom of the quarry has like coming up. But in the morning, it's like clear. You can see everything. 아. 푸른 물이 삼켜버린 역사. 건물의 잔해와 채석 장비들이 물 속에 그대로 잠겨 있는 덕분에 이곳은 수중 다이버들에게도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무너진 옥상과 난간은 용기 있는 자들의 다이빙대가 되었죠. Very deep. You can swim and jump on the buildings. It's a cool place. 자연이 만들고 시간이 빚어낸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